여기는 우장산 육구입니다. 우장산 육구에 가면 우리 강서구민들의 안식처 강서구민회관이 나오고요. 해병대 전후의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사무실이 있습니다. 옆에 보면 우장산 시위림도 있고 스포츠센터, 인조잔디구장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런닝코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장산 둘레길은 2.8km 정도 됩니다. 1시간 정도면 우장산을 돌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가 우장산인지 아세요? 조선시대 때 비가 안 오면 두 번째까지 기우제를 지내다가 마지막 세 번째 대신들이나 백성들이 말 그대로 우장을 짓고 우장산에 와서 제사를 지는 곳이 유래가 되겠습니다. 저는 우장산을 아주 좋아합니다. 참 아름다운 산이에요. 한 번은 위에서 쭉 내려오고 있는데 딱따구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딱따구리가 산다 그러더라고요. 더 재미있는 것은 너구리가 산다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 너구리를 한번 눈이 마주쳤는데 너구리가 네가 나하고 같은 과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미소를 짓더라고. 동적을 해줄 수 없어서 그냥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빠이빠이.